절대, 단언컨대 절대 영화제가 끝나기 3일 전에 참여를 해서 촉박한 시간 때문에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다. 내가 좌절한 이유는 시간보다는 객관적으로 부족한 내 영상 경험 때문이다.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왜 내가 이 영화제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내 얘기나 늘어놓을 거다. 난 예술의 예자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이다. 그 흔한 악기 하나 다룰 줄 아는 건 없다. 집안은 학자 집안이며 나 또한 지난 10년간 교육업에서 종사를 해왔다. 나는 내 분야에서 수십만의 팔로워를 축적하며 오랜 시간 인정을 받으며 동시에 안정을 누려왔다. 이런 푸근하고 넉넉한 둥지에서 잘 살아오던 내가 벼랑간 영상이란 것에 빠져버렸다. 교육만을 통해서밖에 영향을 끼치는 법을 몰랐던 나에게 시각, 청각, 마음까지 울릴 수 있는 영상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. 나는 순식간에 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나의 사랑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나는 내 일과 멀어지며 나의 지갑은 얇아지기 시작했다. 주변에선 나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태어나서 첫 빚을 져보는 순간까지 이르며 나는 좌절의 문턱을 여러 번 마주쳤다. 그럴 때마다 사회가 말하는 안정감이란 달콤한 유혹에 나는 몇 번이나 눈을 돌렸다. 하지만 이때마다 나는 나의 행복과 멀어지고 있다고 직감했다. 난 다시는 사회의 평균과 타협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기 위해 이 영화제에 3일을 남기고 참가를 했고 미운오리 새끼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갈 길을 갈 것이다. 아무리 사회가 클럽에선 춤만 추라고 해도 내가 땡기면 책을 읽을 줄도 알아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길거리에서 걷기만 하라고 해도 내가 땡기면 춤을 출 줄도 알아야 한다. 최소한 내 삶에서는 이 정도는 멋대로 할 줄 알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.